안녕하세요. XOT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이게 웬일인가요? 5월 7일 12시 24분에, 오후 12시 24분에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규모는 3.2이고요.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이바라키현 이 간도의 지진이 왜 심각하냐면은, 보시면은 지바현 있죠? 우선 보소반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즈반도, 여기에 후지산이 있습니다. 여기 그다음에 사가미 많이 있죠. 사가미 트러프가 있고요. 그래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이즈 오시마에서 지진이 계속 나면서 우리가 이 도쿄를 공격하는 걸 걱정했지 않습니까? 이 이바라키 현에서 지진이 나면서 계속해서 이 간도 지역에서 이 도쿄 대폭발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, 또한 이 후지산 폭발에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바라키현 북부의 지진은 매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이 이바라키현 위에 있는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같은 경우는,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뉴질랜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2011년 2월 22일날 뉴질랜드에서 6.3이 난 보름 뒤에 3월 9일날 미야기현에서 7.3이 나고, 그 다음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죠. 그렇죠? 자, 그럼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송합니다. 이 후쿠시마하고 이게 지금 이바라키현 미야기현인데요. 여기는 지금 간도고, 여기는 지금 미나미 도호쿠입니다. 이 미야기현 같은 경우, 이 미야기현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뉴질랜드, 여기 2011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지진한 다음에 보름 뒤에 이 미야기를 치고 나서 대지진이 났고, 2021년도 역시 뉴질랜드에서 3월 5일에 8.1을 찍고 나서 여기서 7.3을 찍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야기현도 최근에 계속 지진 나고 있죠. 이 이바라키현의 지진이 이 후쿠시마나 미야기현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또 위험이 있는 거고, 혹시 이바라키현의 지진이 도쿄나 후지산을 칠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바라키현은 비록 간도에 있지만 도쿄를 칠 수도 있고, 또한 도쿄나 후지산을 칠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바라키현의 지진은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